私がいないとダメなんですよ。いえ、私は余裕ですよ。全然平気です。후쿠마루 코이토, 신윤이 녹칠의 소속으로 나이는 16세. 친구들 앞에서는 프로지지만 평생을 소심한 소동물기 여자아이로 엄청 성실한 노력가이며 특기는 공부. 속기 쉽고 소꿉 친구들에게 자주 놀림받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일러스트에서부터 압도적으로 작은 몸을 보여주는데 샤이니 컬러즈에서 가장 작은 키 149cm를 소유하던 시오코를 코이토가 1cm 더 작은 148이라는 키로 샤니마스 가장 작은 아이돌 타이틀을 코이토가 가져갔으며 바스트 사이즈는 두 번째로 작은 사이즈를 차지했습니다. 내성적인 아이답게 작은 일에도 놀라며 겁을 많이 먹는데 코이토를 부르거나 당황하게 만들면 뺴라고 외치며 말을 더듬거리는데 진짜 작은 동물처럼 귀여운 아이입니다. 꽤 귀여운 모습을 보이지만 속은 엄청나게 성실한 노력가로 공부를 잘해 학교 성적도 톱급이라고 하며 학교에서는 신입생 대표로 뽑혔을 정도로 머리가 좋은 노력가입니다. 노력을 해서 얻어낸 결과를 두고 이 정도는 보통이에요라는 식으로 다소 허세를 부리는 경향도 있지만 사실은 그 가정의 노력을 이해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코이토가 아이돌이 된 이유는 소꿉 친구들을 따라 아이돌에 지원하게 됩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활동한다는 멋진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어떤 아이돌이 되고 싶은지라는 질문에 뭐라 답을 못하는 코이토. 그런 코이토한테 앞으로 본인이 되고 싶은 아이돌을 찾아보라는 과제를 주면서 그녀를 채용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인 코이토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코이토한테는 부모님한테 따로 나를 잡아서 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코이토가 시간이 지나도 알려주지 않아서인지 프로듀서가 따로 코이토네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놀라게 됩니다. 사실 코이토는 부모님한테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아이돌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아이돌을 시작한다면 허락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코이토는 알고 있었기에 아무 말 없이 정한 것이었죠. 코이토가 이렇게 아이돌 활동을 하고 싶어 했던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였습니다. 정확히는 혼자 남는 것이 무서워서라고 합니다. 토우루랑 마도카랑은 유치원생 때부터, 히나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소꿉친구였지만 중학교는 서로 다른 학교를 가게 되어버려서 중학생 시절은 혼자 쓸쓸하게 보내었고 고등학교에 와서 다시 만나 기뻤지만 토우루가 아이돌이 되면서 마도카, 히나나 역시 아이돌이 되어버리면 같이 있을 시간이 사라지며 또 자기 혼자 남게 되어버릴 것 같은 무서움에 아이돌에 지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원 동기가 혼자 남는 것이 무서워서였던 코이토. 처음 봤을 때는 코이토는 아이돌로서 가능성이 없다고 본 프로듀서였지만 친구들 이야기를 하면 밝아지고 미소짓는 코이토, 항상 열심히 하는 그녀야말로 아이돌에 어울린다고 말하는 프로듀서. 코이토 역시 지금은 다같이 레슨을 하고 다같이 활동을 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며 꼭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당당하게 밝힙니다. 코이토의 각오를 본 프로듀서는 힘들더라도 같이 부모님을 설득하자고 약속합니다. 다행히 둘의 설득이 통했는지 후에 공부와 아이돌을 병행하는 조건으로 아이돌 활동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원래 공부에 성실했던 만큼 아이돌 활동과 양립하는 건 어려웠을 텐데도 코이토는 정해진 레슨 시간을 넘어서도 열심히 연습하며 아이돌 활동에도 노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대한 프로듀서의 걱정에 대해서 코이토는 이 정도는 보통이라고 평소처럼 말하고는 이 정도 노력을 해야 친구들과 나란히 설 수 있는 입장이라며 자신의 속마음을 말합니다. 프로듀서는 그런 코이토에게 그 정도로 성실하게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코이토의 재능이라며 응원의 말과 함께 코이토를 칭찬해줍니다. 윙구 우승을 이룬 후 코이토는 처음 오디션에서 프로듀서가 준 과제에 대한 답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혼자 남는 것이 싫어서, 자신이 있을 곳이 사라지는 것이 무서워서 아이돌이 된 것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자신이 있을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해주러 오는 그곳이 자신과 모두가 있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게 하는 아이돌이 되는 것이 코이토가 내린 답이라고 합니다. 프로듀서는 코이토의 성실함과 노력하고자 하는 모습이 팬들은 물론 유닛의 동료들에게도 기운을 북돋아주고 있다며 코이토는 이미 그런 아이돌이 되었다고 칭찬해주고 코이토는 이 정도는 츠바사 프로덕션 아이돌이기에 당연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そんなの 당연ですよ! 私は 아이돌! 츠바사 프로의 아이돌! 후쿠마루 코이토なんですから! 내성적이지만 노력가 코이토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타지마 사란씨로 소속은 리맥스 소속이십니다. 오사카 어뮤즈먼트 미디어 전문학교 졸업생으로 졸업 후 리맥스하고 계약, 2018년에 데뷔한 분으로 성우로서의 활동은 대부분이 게임 캐릭터이며 캐릭터라고 해봐야 거의 조연 캐릭터라 비중이 많이 없으신 분이지만 라디오 오사카 방송의 내레이션과 쇼룸이라는 개인 라디오 방송 사이트에 타지마 룸이라는 개인 라디오 방송을 하셨던 분입니다. 18년도 데뷔해 아직 많은 커리어를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이번 코이토를 발판으로 많은 활약을 기대해보고 싶은 분입니다.
오늘은 치요코의 키가 작다는 타이틀을 빼앗아 간 더 작은 아이돌 후쿠마루 코이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번 마도카 때부터 예상은 했지만 역시 토오루를 따라 다들 아이돌이 되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네요. 코이토의 경우는 토오루뿐만 아니라 마도카랑 히나나의 영향도 있지만요. 그래도 누구를 따라 같이 시작했다는 이야기 속에 각자의 사정과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한 명, 이치카와 히나나. 히나나의 경우에는 설명부터 토오루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는 설정이 있어서 이 아이는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기대가 되네요. 과연 이 아이도 이쪽과인지 아닌지 궁금해지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